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 추천을 사실상 민주당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논란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을 이 대표가 추천하는 꼴이다. 셀프 특검이다.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의당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. 잠시 후에 이 논란 전해드립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